네,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리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서로 한번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더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임요한 목사님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하시게 돼서 그래서 오늘 사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모든 목회 여정이 주의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저녁에도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반도에 핵이 없는 평화가 영구적으로 잘 정착이 되도록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또 주변 강대국들과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시는 임 목사님 또 거기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걸어가는 목양의 길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제 연말입니다. 바로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올해 남은 사역 잘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가정과 개인적으로도 한해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주님이 주실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 부서에 새로 선출된 자치기관 임원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 큰 기쁨과 복을 얻게 하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 찬양과 기도와 또 설교하시는 임 목사님 또는 성경 봉독 각 순서 맡은 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반도에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평화가 정착되고 넓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중 러시아 주변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정 복되게 걷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임 목사님 그 가족과 삶의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 뽑힌 자치기관의 임원들 축복해 주시고 모든 임원들에게 맡은 직무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과 헌신 그리고 삶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각기 순서를 맡고 섬기는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더불어 찬양대 또 말씀을 봉독하며 기도하며 또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강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오늘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올린 기도를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초,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서를 맡은 분들, 특별히 말씀을 증언하는 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송에 임하시니 능력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요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죄 많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사 다시금 주의 전에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을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8 금년 한 해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허물 뿐이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모습과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에 힘쓰고 감사를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곳에 성낙성전을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바로서게 하시며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사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요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의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동안 이곳에서 수고하심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새로운 임재에서도 복에 복을 더하사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은 큰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찬양대원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소원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에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은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순서를 맡아서 섬기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도 기도, 성경봉도 잘 섬겨주셨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수고하시는 또 예배부, 또 직원들, 목회자들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임유한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새로운 교회 선임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는데 오늘 사임 설교가 되겠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샬롬 그 일상의 인사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샬롬, 샬롬, 샬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인사가 말로만 전해지는 인사가 아니라 진짜 능력의 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날이라고 말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라고 기록된 오늘 성경의 이날은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또 모든 죽음과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기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죠. 그날은 행복의 날이죠. 이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날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날이라고 말한 그 이날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는 이 문을 복수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입니다. 헬라어로 문은 뒤라, 여기선 뒤론. 그래서 복수형으로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거하고 있던 곳의 모든 문들, 쪽문, 그리고 뒷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구멍, 수없이 많은 문들, 그리고 모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부활의 날인데 제자들은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망감이 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또한 모든 문들을 닫아버릴 때가 있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의 모든 문들이 닫혀 있더라도 하늘을 향한 문은 열어도 하늘을 향한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이 찾아오면 그럴 수 있던가요? 아니요. 하늘을 향해 열린 문도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 문마저도 차단해버린 오늘 유대인들,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도 모든 문들을 닫고 기도할 힘도 없이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죽음으로부터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지? 자, 보아라. 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내가 지금 살아나서 너희 앞에 서 있잖아.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는 알겠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너무나도 평범한 인사, 그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에이렌의 샬롬, 일상의 언어로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닫혀진 그 문들을 통과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일상의 언어, 일상의 인사, 그리고 평범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부활로 인해 결정된 하나님과 죄인,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과 영혼의 구원과 일상의 회복과 그리고 사랑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사흘 전 십자가는 모든 것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깨뜨렸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도 깨뜨리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도 찢어질 정도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그리고 모든 것이 깨어진 그 상태에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일상의 언어로 주님이 다가오셨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은 회복입니다. 깨어져 버렸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다가오셔서 샬롬이라고 말하시면서 주님 그 평범한 그 인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샬롬, 에이레네라고 인사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다음에는 부연하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입니다. 평강을 받은 자는 평강으로 보내집니다. 평강을 받은 자는 평강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내다,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다 라고 말한 이 보내다와 보내노라 하는 이 보내노라는 실상은 전혀 다른 어감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완료형 동사라고 합니다. 즉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보내노라는 전혀 다른 현재형 동사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제자들에게는 보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더하십니다. 평강, 그것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의 도구로, 평강의 사도로,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세상으로 걸어가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평강은 멈춰버리고 쓰러져버린 평강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평화의 십자가를 지고 또 나아갑니다. 분쟁과 다툼을 그치고 그 악함을 끌어안고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은 구원과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냄을 받은 내가 그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을 받는 것도 또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역이 일어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말은 숨쉬어 넣다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오늘 읽은 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숨을 내쉬며, 주님이 숨을 내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보냄을 받는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더하시는 것을 성령을 선물로 더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샬롬을 잊은 자에게 평화를 잊은 자에게 평화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절망이 있는 그 가장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지나간 것들에 대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본성, 죄가 불태워지고 새로운 본성과 또 새로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알알이 맺어가신다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너희가 곧 보내어진 나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어진 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샬롬의 인사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샬롬이 거기서 완성형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당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샬롬의 도구로 또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각색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덜란드가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면을 가지고 있어서 뚝방을 이렇게 쌓아서 뚝을 쌓아서 보호했다. 그런데 어느 날 뚝이 무너진 곳을 발견한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그리고 그 뚝이 점점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먹을 그리고요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그 뚝을 막음으로 그 일상을 지켜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샬롬은 마치 뚝이 무너질 때 그 손가락과 자기의 몸을 희생했던 그 어린 한 청년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막아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처럼 우리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평범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 우리의 손을 잡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너를 위해서 우리도 조금은 희생과 조금은 십자가를 지신 그 주부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동참해라 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이가 계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는 분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품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조금은 포기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어진 상태, 그렇게 멈춰진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락성별교회가 나아가는 그 일상의 곳곳에는 주님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도 성령으로 다시 새로운 창조의 삶이 그들에게도 펼쳐지게 되는
나만 창조되어지고 나만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보내어진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상 가운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선가 무너지고 아파하는 이를 위해서 온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조금은 주님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샬롬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영원한 샬롬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사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또 밉습니다. 어떤 분들은 얄미워서 꼬집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의 앞에서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면 여러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 목사님 또 만나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 그거 많이 믿지 않습니다. 만날 수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샬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가시다가 영원한 샬롬,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를 때 정말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서운하시다고요?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만남은 극히 짧고 작기 때문입니다. 다시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하고 영원한 샬롬을 생각할 때 그래 그렇지 주님의 그 일상의 언어, 일상의 샬롬이 오늘도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내일도 묵상하십시오. 내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일도 찬양하십시오. 내일도 예배드리십시오. 그 하루의 샬롬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영원한 샬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일상의 언어 바로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모든 것을 막아서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조금만 닮아서 이웃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는 우리 귀한 성낙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기대라는 찬양 우리 부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가사를 조금은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그리고 또 손을 잡아주세요. 외롭지 않게. 이럴 때 보면 꼭 장로님들은 손을 잡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너무 멀리 계셔요. 좀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고요. 반주해 주시고요. 이 찬양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함께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범한 일상의 언어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범한 인사를 자꾸 특별한 것들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취해야지만 우리는 그때 진짜 샬롬이 일어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 그것만으로도 족하는 진짜 일상의 언어 샬롬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일상의 언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일상의 샬롬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한 일상의 그 샬롬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입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상의 샬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샬롬 그 일상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연결하며 또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숨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의 샬롬을 지키며 또 샬롬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상의 샬롬으로 초대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샬롬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낙성결교회가 그 일상의 언어를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일상의 평화를 일상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진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우리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장로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리더들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마움 표하겠습니다 우리 임요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6년 11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늘 열정적이셨고 또 늘 최선을 다하셨고 또 사역하는 업무 처리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서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3인 역할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부교역자들 모든 목회자들을 잘 화합해서 또 이끄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를 표하는 송별의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보정 사모님 또 하은이 하늘이 우리 한번 다 가족 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임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사모님 앞으로 오세요. 우리 그리고 하은이 우리 큰딸 또 하늘이 우리 작은 아이 우리 아주 올라오십시오 저희 목사님을 가까이 오시고 네, 사모님도 가까이 오세요 네 우리 교회적으로 재정위원장님 또 교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또 교회에서 뭐 다들 이렇게 사임하실 때마다
퇴직금도 전별금도 꼬답을 드리는데 우리 재정위원장님 먼저 나오시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 꽃다발 예 우리 교구 장로님 예 우리 최영태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전달할 때 다 같이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교구 장로님 사모님께 드리시고 예 우리 임 목사님께 교구 총무님이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옆에 서시지요. 권사님도 옆에 서시고 예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예 드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신권사님도 옆에 이렇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은이가 하나 더 들고 예 성님 서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우리가 또 임 목사님 새로운 임지로 가시는데 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것보다 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 교회 사역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거기에 가서도 임 목사님 가족 때문에 그 새로운 교회 참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로 축복하며 파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하은이 하늘이 또 이 가족이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여기서 사역하실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임 목사님 내외분 가족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전하신 샬롬의 특별한 인사가 우리의 일상으로 흐르게 하시되 임 목사님의 평생 사역을 통해 그런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축복하며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임 목사님 장보정 사모님 또 하은이 하늘이 귀한 남매를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 귀한 주의 종이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그 놀라운 표적들 임 목사님이 앞으로 걸어가는 사역의 장에서 또 이제 부임할 새로운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보다 더 크고 넉넉하게 그런 아름다운 표적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은이 하늘이 귀한 남매를 축복하시고 귀한 아이들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좋은 문들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 목사님 내분과 그 가족이 새로운 교회에서 그 교회가 위대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축복하며 파송하며 또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모 축복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가는 길을 거룩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셔서 6년 11개월 7년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목사님과 우리 장보정 사모님 두 분의 신실하신 사역과 또 섬김과 헌신으로 또 두 분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은이 하늘이 귀한 남매 이곳에 있으면서 잘 자라고 또 훌륭한 청소년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축복한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은이 하늘이 귀한 젊은이들 걸어가는 길에 좋은 문들 열어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큰 사람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임 목사님 내외와 가족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교회도 행복해지게 하시고 또 더 큰 표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의 종이 걸어가는 평생의 길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또 임 목사님에게 주신 귀한 탤런트와 말씀 묵상의 귀한 영성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게 하실 때 기쁜 신앙의 교제, 승리의 소식들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임 목사님 가족,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620장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또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다 주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있는 거지요. 우리 또 임 목사님 가족도 그렇고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또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에 모인 예배 공동체가 큰 축복의 자리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이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들 예배 공동체로 모이며 또 예배 후에 나가서도 일상의 샬롬 그 인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그 공동체 바로 주님의 임재와 현존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지금 여기 모인 수요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주께서 안수하사 지금 넉넉하게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종 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사는 내내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요한 목사님 장보정 사모님 또 우리 멋지고 귀한 두 아이, 하은이, 하늘이, 이 가족이 걸어가는 인생 내내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이 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주의 종을 통해 걸어가는 사역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거룩한 복이 전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샬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축복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죄사함의 권세를 주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행하심이 사랑하는 임 목사 내외 또 그 사랑하는 귀한 두 아이 이 귀한 가족 전체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